고금속총 동영상 강의 37회 1번 118페이지 펼쳐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118페이지 펼쳐졌습니까? 보면은 통불가인 일어났어요. 통불가인. 이건 아픔이에요. 아픔. 아플토자 명사가 돼서 아픔. 아픔을 참을 수 없다. 이거 목적어가 도치된 거예요. 강조하기 위해서 아픔을 참을 수 없다. 아픔이 참을 수 없다. 뭐 아 이라고 붙이는 않는데 아픔이라는 건 주어는 아니고 어역을 하기 위해서 목적에 해당되는 어를 어수사 이를 저 조사 이를 붙인 거. 통불가인 아픔을 참을 수 없다. 어떤 내용일까요? 한번 볼까요? 자, 그 다음에 문장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조관, 유허성자, 성과유 이랬어요. 조관. 조관, 유. 그 다음에 허성. 자. 자, 이게 조관 한 거면 조정조자예요. 관리 조정의 관리 조정의 관리가 허성 허시성을 이유는 요 몸을 가지다 허시성을 가지 허시성을 가진 자 몸한 사람 자신 허시성을 가진 자. 자, 조정의 관리가 허시성을 가진 자인데, 성격이, 이때 성은 성품, 성격. 성품, 성격이 과. 그 다음에 유. 이렇게 돼 있죠? 야, 과, 요거 지나치게. 유 하는 거는, 열이다. 우리나라 말은 성격 열이다는 말 알죠? 지나치게 성품이 성격이 지나치게 열렸다. 그다음 볼까요? 그다음에 철이 그다음에 성지한 일이 있어요. 철은 누구 철이에요? 허시성이죠. 기처 이래야 되겠죠. 기가 생략됐다고 해요. 거의 처가 성이 번역하면 이시예요. 이시 이시 이시는 다음에 성품이 그 다음에 지자예요. 좀 크게 쓸게요. 이게 위에는 집자고요. 밑에는 세조예요. 세조. 간체로 쓰면은 이 뭐라고요? 지. 그 다음에 한. 이건 한이에요. 자, 지 하는 거는 이건 억세다. 성격이 억세고 뭐 사납다. 자, 그 안에 이시는 성격이 지, 억세고 사나왔다. 억세고 사나왔다. 자, 그 다음 볼까요? 이상. 자, 이는 누구죠? 그 아래 이시죠, 그죠? 이니까 그 안에 기처 생겼대. 그 이가 그 안에 이시가 그 다음 상 간체로 쓸게요. 일찍이 그 다음 작 그 다음에는 사자 후에 우리 동물 사자 있죠. 간체로 그 사자 후 후에 후 사자 후 요거는 울부짖다 짐승이 울부짖다 짐승이 울부짖다 우리 명사로 가면 울부짖죠 사자가 울부짖다 사자 울부짖죠 이거 작은 만들다고 그러죠
부담적 만들면 이렇게 돼 있지, 그렇죠? 자, 사자오가 뭘까요? 사자오. 예, 사자오는 남편이 질투심 많은 여자가 남편에게 대들며 떠드는 소리 있죠. 그걸 사자후라 그래요. 사자후. 사자후.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뭐라 하면 뭐 안칼지게 대들다 뭐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 작 사자후 이러면 우리나라 말로 의역을 하면 안칼지게 대들다 뭐 이렇게 의역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처가 일찍이 안칼지게 대들면, 즉 대들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 남편 허씨는 성격이 성품이 여리다 그랬죠. 근데 그 아내는 성품이 억세고 살았다 그랬어요. 그렇게 하면은 자, 그 남편 허씨는 어떻게 되냐? 허씨는 자, 그 밑에 문장입니다. 왜? 그 다음에 추 이 말이 이제 생각돼서 연결합니다. 그 다음에 병기 나 병기 또 말을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허씨가 왜 이건 두려워 두려워하다 쭉 하는 건 이제 몸을 움츠리다 줄어들다 이래 둘 다 축자들이 몸을 움츠리고 허씨는 그 남편 허씨는 두려워서 몸을 움츠리고 그 다음에 이게 병은 병풍병자인데 여튼 숨을 죽이다는 거죠. 숨을 죽이다 병풍에게 뒤에 숨다는 뜻이 있어요. 역대 기는요 숨이에요. 그래서 병기하면 숨을 죽이다 병기하면 숨을 죽이다. 남편 허씨는 어떻게 허씨는 두려워서 몸을 움츠리고 숨을 죽이고 그죠? 두려워서 숨을 죽이고 그 다음 이렇게 불감 불 감히 몸하지 못하였다. 감히 감자지 그죠? 감. 그 다음에 출성 자 감히 출성하지 못했다. 출성 입출은 뭐랄까요? 그렇죠? 내놓다 소리를 내놓다. 불출신은 아무 소리도 못 냈다 이 뜻이에요. 감히 아무 소리도 내지는 못했다. 소리를 내지 못했다. 자, 이해되셨죠? 여기는 뭐 특별히 어려운 거 없어요. 한자 병자 숨을 죽이다 뜻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축자 몸을 움츠리다. 우리가 축자 몸을 또 우리가 사람이 많이 위축된다는 말도 쓰여요. 그렇죠? 그걸 축자 마찬가지예요. 자 이렇게 아무 소리도 못 냈어요. 그래서 일일 어느 날 이거 많이 나오죠. 그죠? 어느 날 어느 날 자 일일 어느 날 자 거처 이처 그 안에 이씨가 어떻게 됐어요? 이씨가 성으로 성할 석자고 한을 한. 이 성은 이때는 매우 몹시 너는 화가 나다 세우죠. 어느 날 거쳐 이 씨가 몹시 화가 나서 그죠? 화가 났습니다. 그 다음 이제 나오는 것이 여기 앞으로 봅니다. 영 AB 사역이에요. A에게 B하게 하다. 이런 이제 사역 문장으로 이루어진 거고요. 그거 보시면은 일어났어요. 개자가 있어요. 개. 이제 개예요. 개. 이건 옷을 걷다. 옷을 걷어올리다. 옷을 걷다. 바지 같은 거 걷어올리는 거죠. 그렇게. 들어올리다 뜻이죠. 우리가 국기를 개양한다. 아직 올리다 있잖아요. 그것들은. 때는 옷을 걷다는 뜻이 있어. 개. 그 다음에 자개 하면은 스스로 옷을 걷다. 스스로죠. 자 옷을 걷고 그 다음에 말을 입고 그 다음에 로 하는 건 어때? 드러내다.
네, 각. 이건 다리란 뜻이지 종아리란 뜻이지. 종아리. 그러니까 로각하면 종아리를 드러내다. 자게 로각하면은 스스로 옷을 걷어 종아리를 드러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전체적으로 한번 좀 문장을 볼게요. 사역 사역 동사가 있으면서 또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런 게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용. 자, 뭐 막인데 A가 뭐예요? A가. A는 누구예요? 자, 허씨에게 A에게 B하게 하잖아요. B가 뭐예요? 스스로 자, 걔 스스로 옷을 걷어 걷어서 그 다음으로 각 이래죠, 그죠? 스스로 옷을 걷어 종아리를 드러내게 하였다. 허씨에게, 그죠? 이제 이해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하고는, 그죠? 드러내게 하고서는 말을 있습니다. 하고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다음에 달. 이게 달이에요, 달. 이게 뭐랄까, 매질하다. 매로 떼는 거죠. 자, 그를, 그것을 매질해. 종아리를 매질했겠죠. 그거, 요치는 뭐예요? 그것이 뭐예요? 각, 종아리겠죠. 종아리를 매질하여, 또 이 말을 있습니다. 매질하여 어떻게 했습니까? 견. 보았다, 혈. 피를 보았다. 자, 종아리를 매질하여 피를 보았다. 이걸 의역하면 피가 나도록 종아리를 매질하였다, 때렸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요걸 요런 식으로 또 한 번 표현했어요. 자, 이제 되셨습니까? 자, 매질하다 달자예요, 달. 요 뒤에 이제 달은, 간체는 달은 요렇게 했어요. 매질하다, 달. 매질하다. 우리 여러분들 저 이런 말 하세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편달. 지도 편달을 부탁합니다. 이래요. 그죠? 잘 지도해 달라는 그런 뜻이요. 편달. 뭐랄까 하면, 잘할 수 있도록 따끔하게 이렇게 좀 나무를 주십시오. 이 편은 뭐예요? 채찍 편자예요. 채찍. 이게 동사가 되면 채찍질 하다. 근데 편달이라는 게 뭐예요? 채찍질 하고 매질하는 거예요. 이게 편달이에요. 자, 그 다음에, 119페이지 넘어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종아리를 스스로 아내가 남편에게 당신 스스로 종아리 걷어 옷 걷어 바지 걷어 종아리 드러내 해가지고는 그 종아리를 피가 나도록 지금 때렸다 매질하였다 이런 뜻이죠. 피를 보았다. 자, 이제 이렇게 이제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을 허씨의 동료 그러니까 허지 허씨의 한 동료 일 동료 같이 일하는 이제 관리죠 조정 조관이요 일 한 동료가 절 자 간체는 여기 쓰죠 절 훔치다는데 부사가 되면 몰래 들었다 이거죠 절 몰래 들었다 뭐를 들었어 그것을 들었다 이거죠 그죠 그죠 지가 생략되어 있다. 자, 그것을 들었다. 자, 허씨의 한 동료가 몰래 그것을 들었다. 몰래 하는 거 부사는, 한문에서 부사는요, 이런 동사나 형용사 앞에 위치합니다. 앞에 위치합니다. 자, 이렇게 듣고, 그 다음에는 자, 이 띠띠라는 허씨가 이런 일을 당했다. 뭐, 마누라한테 이렇게 종아리 맞았다. 하나 듣고, 몰래 들었어요. 그 다음, 파일. 다른 날. 다른 날. 또는 뒷날. 파일. 다른 날. 여허. 그 동료가 허씨와 함께 동자. 같이 앉아 있었다. 같이 앉아 있었어요. 이런데 이제 둘이 동료가 이제 같이 앉아 있어요. 같이 앉아 허씨하고 허씨 동료 앉아 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은 소리 적은 관리
이거 음악하면 소리는 아전을 얘기해. 아전. 아전 뭔지 아시죠? 예. 아전이 근데 범하다. 죄. 죄를 지었대요. 아전이 죄를 지어서 죄를 지은 적, 죄를 지으니 죄를 지은 적, 죄를 지은 적 곧 그러니까 누굽니까? 동료. 글씨의 동료, 동료가 그죠? 동료가 그 다음에 노상 동료 지으면 동료 어떤 가 동료가 여태 너 화를 내다 화내다 요거는요 뭐야 모습 상 모습이 약 이거 뭐예요 뭐뭐와 같다 뭐와 같았습니까 친달과 같았다 친달이 뭡니까 아 그렇죠 허의 기초 허의 아 허초 허지초 허씨의 아내가 그죠? 허씨의 아내가 지야 또는 하씨의 아내가 직접 친 직접 달 매질나다 누구를 매질나죠? 그치요 허를 매질난다 이렇게 갈린다 생각했어요 예? 그리고 몸소 매질나는 것 같다 이거는 보면 허씨의 아내가 허씨의 아내 이때는 의 앞에는 의고요 허씨의 아내가 몸소 직접 달허 허씨를 매질하는 것과 같았다 매질하는 것 같았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생각된 거를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번역을 하시면 좋습니다 자 훗날 타이피 다른 날 여허 허씨와 함께 같이 앉아 누가 동료가 지금 허씨 동료가 같이 앉아 그런데 그 앞에서 이런, 어떤 일이 일어나 하면은 같이 앉아 듣으니까 소리 아전이 말이야 범죄 죄를 저지른 적 죄를 저질렀어요 저지른 적 동료 허씨의 동료의 동료가 화내는 모습이 뭐와 같았습니까 허씨의 아내가 그죠 허씨의 아내가 몸소 허씨를 매질라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랬어요 그렇게 아마 뭐 그 정도는 아마 때리는 모아도 아마 그렇게 하는 모예요 매질하는 모예요 그 아전한테 그 동료가 자 이거를 이제 본 이제 허씨가 어떻게 됐겠어요? 지가 이제 마누라한테 이제 종아리 맞아서 엄청 아팠잖아요, 그죠? 허씨가 그러니까 허 그다음 종 간체로 썼습니다. 몸으로부터 방 방하는 거는 곁 곁에서부터. 그러니까 곁으로부터 몸으로부터 곁으로부터 곁에서 이 말이에요 곁에서 의구나 곁에서 허씨가 곁에서 종방 허씨가 곁에서 원래는 왈지 이래야 돼요 왈지 이때는 몸을 애게 말하다 요거는 그 뭡니까 동료죠 동료 동료에게 말했다. 근데 지를 앞으로 왈 앞으로 놨어요. 지왈 이랬어요. 그죠? 지왈 왈지라는 거고 도치시켜 지왈 이래 놨어요. 지왈 말했습니다. 뭐라 말했습니까? 무 이게 뭐야? 뭐뭐 하지 마라. 말하도록 말라. 뭐뭐가 뭐예요? 달. 달. 매질하지 마라. 이랬어요. 매질하지 마라 하고 다음 뒤에 야가 있어요. 야부터 했죠? 예, 야 했어요. 이때 야는요 명령 종결사예요. 명령 종결사. 물론 이게 예, 결정 판단 결정의 종결사도 돼요. 명령 종결사. 명령 종결사도 똑같이 쓰인 의자였어요. 매질하지 마라. 됐죠? 매질하지 마라. 자, 매질하지 마라 하면 허씨가 얘기를 합니다. 왜 매질하지 말할까요? 이제 지 경험 얘기하네요. 밑에 문장을 보니까 자 밑에 문장은 전자 일어났어요. 전자 자
자, 이거 한번 봅니다. 자, 요거는 앞에 때요, 때, 그죠? 앞 하는 거, 그죠? 또 시간이에요. 요거는 참 전미사예요. 때나 시간을 나타내는 말 뒤에 전미사 자나 이를 붙입니다. 그러면 뜻은 맨 같아요. 전에, 전번에 이런 뜻이에요. 전번에. 전번에. 전자. 그럼 예전에 하면 석자. 예전에 하면 석자. 이렇게 또 표현해요. 이렇게 석자. 석자. 이렇게. 여기 어디나 가면은 우리 저 문법책에 이게 보면은 우리 이제 자자 공부할 때 나왔었어요. 전자. 이해하셨죠? 전자, 전번. 전하고 같은데 잘 습관적으로 간섭적으로 붙이라고요. 전자. 전번에. 자, 어떻게 그 다음에 한번 봅니다. 자, 여 앞에 봅니다. 이게 뭐예요? 매질하다죠. 매질하다 다리죠. 매질하다 다리요. 매질하다 다리. 그러면은 요거는 이제 능동이요. 매질을 당하다. 매질을 당하다라 하면 앞에 피동거조사를 붙이면 돼요. 당하는 피동이잖아요. 피동보조사에는 뭐 이렇게 하면 견이 있고요. 그 다음에 피가 있고요. 위가 있어요. 그래서 위달, 견달, 위, 피달, 위달 이런 매질을 당하는 거예요. 매질을 당하다. 당하는 거예요. 그냥 달하면 매질하는 거고 앞에 견, 피 붙인다. 그건 누구에게 당하는 거죠. 대상 있죠. 행위자 그죠. 누구에게 하여튼 어를 붙여요. 어? 어를 붙이고 행위자 누구에게 당하다 이 문장 같으면 그 아내에게 당하는 거 실인하는 게 실인 실린하는 자기 아내를 얘기하는 거 실인 아내 그 아내에게 매질을 당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요 어를 써요 요 어 대신 우를 써도 돼요 고를 써도 돼요 이렇게 써도 돼요 이해하셨죠? 이 피동이에요 피동 이 문부 발전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번 전체적으로 보니까 정답 전자는 뭐 지난번 그렇죠 지난번에 누굽니까 내가 아가 생겼대 있어 내가 허시 허시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피 피자를 썼어요 피동보조사 피견위가인데 달 이러면 어떻게 돼요 매질을 당했대 누구에게 어 실린 아내에게 매질을 내가 당했다 그렇죠 자, 당했는데, 말을 읽겠죠. 자, 당했는데, 당해봤는데, 통. 뭐, 앞에 뭐, 극기 하는 거, 그 아픔이 하는 거죠. 통. 기 생략됐다 보면 되죠. 그 아픔이, 그 아픔을 불가인, 불가인 참을 수 없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전자, 지난번, 아, 생략됐어요. 내가 피달, 어, 실인. 실린 아내에게 내 마누라한테 피달 종아리를 걷어가지고 옷 걷고 맞아 봤는데 통 기통 그 고통이 불과 참을 수 없었다 하고 이제 자기 동료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동료가 이제 그 아전을 이제 애지라는 걸 보고 자 이 말을 듣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문 지 그것을 이런 것을 듣고 그죠 문지 듣고 문지 이 이게 좀 죽생이었지 그것을 듣고 동료가 그다음 불가 깨닫지 못했다 깨닫지 않았다 하고 못했다 뭐를 실수 우리가 실수를 금치 못한다 말이죠 실수 툭 튀어나온 웃음이죠 그죠 실수를 깨닫지 못했다 이 말은 말은 실수를 금치 못했다 의가 한다 하면 그렇게 돼요. 자 이런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내용을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한번 쭉 보겠습니다. 118페이지 옵니다. 따라오십시오. 통 불가인 통 목적어 도치입니다. 아픔을 불가인 참을 수 없다. 조간 조정의 관리 조정의 관리가 유허성자 허시성을 가진 자여 허시성을 가진 자 조정의 관리가 허시성을 가진 자인데 성과유 성격이 성품이 과 지나치게 유 열이었다. 자 철이 그의 아내 허씨의 아내 이씨는 성지한 성품이 어떻게 했어요? 억세고 그 다음에 억세고 사나웠다 그러죠.
자, 이상작 사자후적 이는 허시 안에 이씨가 상 일찍이 작 사자후 작 사자후 뭐래 사자후 소리를 내다 만들다 이거는 뭐라고 해 이거 따라 아 그렇죠 앙칼지게 대들자 이러지 앙칼지게 대들면 적 대들면 허 허시는 왜 놀라와서 축 몸을 움츠리고 그 다음에 병기 숨을 죽이고 그 다음에 불감출성 감히 아무런 소리도 내지 못했다. 그 다음에 일일 어느 날 한날 이 허시안의 이씨가 성노 매우 성질이 나가지고 성이 나가지고 뭐라 성질이 나가지고 영 ABA에게 비하게 하다 예, 사익동사를 영 허시에게 허에게 자게 스스로 옷을 걷다 스스로 바지를 걷어서 옷을 걷어서 로각 종아리를 드러나게 하고는 그 다음에 달지 종아리를 때려서 견혈 피를 보았다. 피가 나도록 종아리를 때렸대 말이죠. 자, 이 지금 방금 말한 이런 사실을 일동료 허씨의 한 동료죠. 일동료 허씨의 한 동료 젊은 몰래 들었고는 타일 몰래 들었고 그 다음 후일 몰래 들었다. 후일 타일 다른 날 동료가 여허 허씨와 함께 동작 같이 앉아 있었는데 소리 범죄 밑에 문장입니다. 소리 아전이 죄를 저질러서 즉 곧 노상이 뭡니까? 화를 내는 모습. 그렇죠. 동료가 그 아전한테 화를 내는 모습이지, 그죠? 노상이 약 뭐뭐 같다. 친다. 몸소 매질했다. 이거는 뭐예요? 허씨의 아내가 허씨를 직접 종아리를 친 거. 이걸 친다라는 거. 친이 때린 것 같았다. 이래서, 이러니까 허가 종은 몸으로부터 방은 곁으로부터, 곁에서 말이에요. 지왈, 왈진대 지갑이 도치됐어요. 허씨가 곁에서 그에게 그런 놈의 동료에게 말하기를 무달랴 매질하지 마라 문어하지 마라 마지막에 있는 야는요 그렇습니다 명령의 종결사 하지 마라 허씨가 계속 말합니다 전자 지난번에 말이야 동료에게 말합니다 피달 어시 이거 저거죠 피동태요 그죠 피달 매질을 당했단 말이죠 어시리 시리는 아내에게 매질을 당했 아내에게 매질을 당했는데 통 아픔을 불가인 참을 수가 야 없었다. 불가인 야 해놨네요. 그죠? 야는 판단 결정에 있던 야예요. 자, 그 다음에 동료 이것을 듣고 이제 동료 불가 깨닫지 못했다. 실수를 깨닫지 못하였다. 곧 실수를 금치 못하였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37의 고음 높이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